자기의 99번 고3사의 스토리 슈트. 자, 다음 함수 fx가 1을 만족한단다. 그럼 f프라임 1을 구하래. 자, 일단 얘들아, 로피탈로 풀어볼게요. 그냥 쉽게 풀어, 쉽게.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일단 먼저 뭐를 1을 넣을 거 아니야. 극한값 1이니까. 그 분모 1을 넣으면 뭐가 돼? 0이 되죠. 그러면 내가 2로 수렴한다는 거는 분자 1을 넣어도 0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럼 분자 x자 1을 넣어봐. 1, 1, 1, 1. 인테그랄 1에서 1까지 f, t, dt는 뭔데? 얘는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f의 1, 이것도 0이 돼야 되니까 결국 f의 1은 얼마다? 0이다. 하나 알아냈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꼴이 된 거야? 응꼴이 됐죠. 그럼 응꼴은 우리 로피탈 쓸수 있죠. 로피탈은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얘를 미분한 걸 여기다 적으면 그것도 결국 그 값도 2다라는 게 로피탈이잖아. 맞아요? 그럼 분모 미분하면 뭔데, 얘들아? ex야, 이거 분해. 분자 미분하자. 야, 이거 미분하면 뭔데? fx 아니가? 안 해도 되죠?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 dt는 dt를 미분하면요. 이거 모르면 진짜 반성하고 개념서 다시 확인하고 개념서에서 개념 정리하세요. 자, 얘는, 이거는 얘가 얘, ddx를 할 건데,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dt가 결국 fx, ft를 적분한 대문자 ft에다가 얘를 1에서 x까지 계산한 거고, 그럼 얘는 fx-f의 1이고, 요 놈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얘는 다시 대문자 fx를 적분하면 fx. 얘는 상수니까 적분하면 사라져서, 결국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dt를 미분하면 그냥 fx가 돼서 쌤이 심청이가 임장수의 퐁당 빠지는 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랬죠? 그래서 얘를 결국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fx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f 프라임 x잖아. 이게 이래. 이제 부정형이 아니잖아. 1 넣으면 되잖아. 맞죠? 1 넣으면 2분의 f의 1, 마이너스 f 프라임의 1인 거야. 근데 우리 앞에서 f의 1이 0이라는 거 구해놨잖아. 이게 0이라네? 그럼 얘는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4여야 되겠죠? 다시 정리해줄까? 2분의 마이너스 f 프라임의 1이 2니까 f 프라임의 1은 마이너스 4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야? 1번이야. 됐어? 자, 로피탈 쓰면 이렇게 빨리 풀려요. 모의고사고 이제 우리는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풀면 되죠. 근데 뭐, 쌤, 나 이거 모르겠어요, 로피탈. 서술형으로 설명해주세요. 그래, 해볼게. 자, 얘는 일단 너를 아까 정리한 것처럼 너는 자 대문자 ft를 적분한 대문자 ft에다가 1에서 x까지 계산한 거니까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의 1에 마이너스 fx야. 근데 아까 응꼴은 처음에 시작이 1을 넣었을 때 분모가 1이면 분자도 0이어야 돼서 2로 수렴하니까 f의 1이 0이다는 미리 나왔을 거고. 됐어. 자, 그럼 얘는 결국 리미트 찢자. x가 1로 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의 1에다가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로 찢을 수 있고요. 얘는 다시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로 찢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마찬가지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에 fx로 찢을 수 있고요. 그럼 다시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의 1에다가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로 찢을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로 찢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얘를 복사해서 1로 다시 넘길게.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는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이게 의미하는 거는 f 프라임의 1이고요. 극한값 1 주면 얘는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얘는, 자, 빼기 f에 1 넣을 수 있죠. 왜 f에 1은 0이니까. 그럼 니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f 프라임의 1이고요. 니가 의미하는 거는 2분의 1이야.
근데 얘가 결국 FL이니까 우린 FL이 0인 거 알았으니까 네가 0 되고요. 자, 이게 결국 이게 지금 좌변인데 이게 뭐래? 이래. 이게 뭐래? 이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답은 마이너스 4다. 근데 로피탈이 훨씬 쉽죠? 답은 1번.